충남 당진 성문면 예. 장안이 아니구나. 뭐죠? 삼봉 지나서 삼봉리 지나서 장고항에 와 있어요. 바다에 바다. 장고항 성문 방조제 뭐 대호 방조제 이런 거 있어요. 이쪽은 고대면이고요. 그게 잘한 걸로 주면. 일단 시골형이 저 사장이라서 지금 아는 동네 횟집 사장님이 조회를 신청했어요. 옆에서 옆으로 운반하고 조회하는 25만원짜리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간제미 갱개미 예. 춘천으로는 갱개미예요. 간제미 매운탕에 지역볶음에 살아있는 간제미예요. 회 살아있는 간제미 수족관에 있던 거 생간장미에다가 육지옥볶음에다가 실치회를 조금 먹었어요. 예. 포장해준다는데 실치회를 포장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부담스럽게 우리 마누라 갖다 주라고 또 포장을 좀 해준다는데 예. 뱅어입니다. 실치는 원래 뱅어예요. 뱅어 8년이 9년 안 했다. 8년 전화 안 했다 오면 한 10년 전화 안 한 거야. 이게 아줌마들 말이다. 그때 맞네. 보통 3년 안 했어요. 2, 3년 안 했어요 하면 아, 5, 6년 안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예. 아줌마들은 보통 아저씨들이 주유비 더 받을까봐 항상 거짓말 한다고 이렇게. 예, 조금 이렇게, 그래. 2년 안 했으면 한 1, 2년 안 한 거 같은데,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, 한 5년 전화 안 했으면 한 2, 3년 안 했나.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. 예. 그렇게 이제 그걸 잘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계산하시면 돼요. 넘겨 씹어요. 그러니까 한 10년 전화 안 한 사람들은 한 6년, 7년 안 했다고 거짓말 치는 경우가 많아요. 예, 참고해. 주요를 두 번 해야 되는 편인데, 일단 1차 주요를 빨리 할게요. 예. 이 기계도 지금 다 풀었어요. 이게 그냥 사고 나서 그냥 주요를 몇 번 받지도 않을 겁니다. 실패근율을 먼저 만들었어요. 두 번 짰어요, 두 번. 지금 실패근율이 잘 나왔거든요. 이 10년간까지 주라는 평가 이 정도면 잘 짠 거예요. 제 능력이긴 하지만. 이 실패근율을 잘 만드는 사람이 주요를 잘하는 사람이에요. 물론 배움도 잘하고, 도움도 잘해야 되지만, 이 실패근율을 잘 짜는 사람이 주요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. 두 번째 세상은 참 옛날 지금 서울 청양 옆에 그 장안동에 사시거든요.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어요. 할아버지인데 뭐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. 같은 장씨였는데 되게 잘 됐다고. 이 평민들을 너무 잘 짜가지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. 나한테 가르쳐 주질 못해. 이 영감탱이가 머리가 이 가르치는 능력이 부족해. 자기는 주의를 잘하는데 아주 잘한다고 주의를. 근데 이 나한테 가르치질 못해. 짜증나요.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스승이 또 필요했어. 세 번째 스승이 또 필요해서 가르치는 이제 옛날 주일사협회 옛날에 이사 오래 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기술이 좀 독특했어요. 세 번째 스승은. 그래가지고 그랜드 공부 할아버지는 예.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줬지.
아침에 저 재봤거든요. 동탄이 저기 쭉 출발하기 전에 많이 빠졌어. 유튜브 하면서 유튜브 때문에 짜증 나가. 유튜브 때문에 하도 날밤새서 댓글 쓰느라고 전문 못 잤더니 아주 구독자가 3개월 반 만에 구독자가 1,040명이 넘었어요. 훌륭하지 않아요? 복구 아줌마가 도와주긴 했지만 사람들은 내가 조리하는 것보다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더라고. 음식을 제일 잘 만드는 조사에 없거든 우리나라에. 백종원도 아니고 재밌나봐요. 지금 음식을 그렇게 하면 설거지는 지금 안 하겠어. 설거지도 다 한다고 알아. 이 조율사 장보기 오토바이맨 배달맨. 예, 배달맨 배달 서비스, 청보기 조율사, 그 다음에 설거지, RI, 그 다음에 또 뭐 있죠? 예. 예. 빨래 개는 것까지. 예. 빨래 개는 것까지. 예. 세탁기가, 빨래 세탁기가 한다고. 예. 이 9살 어린 아내랑 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. 때릴 수도 없고, 진짜. 집 나가라고 이제 칠거지하고 내가 내쫓을 수도 없고 진짜 진짜 양난이에요. 그래서 이혼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한 2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휴대폰 없어요. 없어요? 예. 요 집에 있다네? 아니요. 아가씨가? 예, 집이 아니에요. 집에 없어요. 가게도 없어요. 그럼 어디서 빠졌네. 난 그러니까 전화기 그거 단말기 하나 또 내가 또 있어요. 공단말기인데 그 휴대폰은 뭐예요? 그냥 뭐 유튜브 쓰는 유튜브에 쓰는 건 거예요. 아까 막 저기 뭐야 사진 찍고 하더만 그거예요? 그거 제자랑이고 그건. 주머니에서 빠진 거예요. 오래된 남자 요새 오래된 남자.
왜 집이 두 개예요? 양쪽에? 응, 아니 아니야. 이제 여기에 자, 이사 온 거예요? 네, 여기를 이제 옮긴 거다. 예, 예. 이거 이 집을 이제 살려고. 아, 진 게 아니라 산 거고. 예, 예. 집이 얘가 많이 새 집은 아니네. 그러니까 딱 새로 진 게 아니라고. 그래서 이게 옛날 집이라 튼튼해요. 아니, 이 정도면 좋죠. 원래 집은 장판 깔고 뭐 도배하면 이게 되게 다. 그 커튼 달면 예쁘고. 시골집에 투자해봤자 지금. 우리 엄마 집처럼 좋으면 안 돼요. 호텔인 줄 알아. 노인네가 다 팔려봤어. 아들 놈이 그 공무원 새끼 하나 있는데. 집 좋으면 좋지. 제 막내 아들이 거기 산다고 보니까. 그 새끼가 원래 그 한양대학교 그 뭐지 건축 디자인 학과를 나왔어요. 그래서 제가 설계도 제가 다 하고, 제가 다 부시면 집을. 처음에 그 기둥 세우는 사람들 있죠? 목수들. 네. 목수들. 철거, 빔. 아, 그 말고. 빔. 아니, 하, 저거니까. 뭐, 목재주택이에요. 어디에 있냐면, 다 나무집이에요, 나무집. 근데 그걸 칠 때, 그거 세울 때 혼자 못하니까 목수가 두 명 왔다 갔다 이틀 동안 일했다고 그러더라고. 그 속에 한옥처럼 생겼어, 집이.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멋있게 살았는데, 2층, 복층이에요, 복층 또 집. 그러니까 천만 원 또 들었더라고, 위에다가. 쓸데없이. 그런 집이 좋아요. 그 새끼가 설계했지,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. 그것도, 하여튼 뭐, 인건비가 많이 안 들어갔어, 걔 때문에. 그 대신 집을 오래 짓더라고. 집을 오래오래 짓고 있어, 그 새끼들이 아주. 여러 사람이 짓면 금방 끝나는데. 무슨 말씀인지 알죠? 예. 지 인건비 쓸먹느라고, 토요일마다, 일요일마다 와가지고 그냥. 결국은 내가 1,000만 원 주고 우리 형이 500만 원도 냈어. 불쌍하다. 저 돈이 부족한 거 같이 있다가. 결국은 내가 또 1,000만 원 주고 우리 형이 또 500만 원 줘서 가지고 또 1,500만 원 또 날렸어. 그래서 한 1억 4천인가 5천 들었을 거지. 집 짓는 것만. 땅값 빼고. 시골집이 28평이 나는데, 28평. 복층. 사장님도 결혼하셨어요? 저는 애들이 크게 다치고. 아, 예. 애들 장가갈 때 됐어요. 늦둥이가 하나 있어서 그렇지. 늦둥이가 있고 전화할 때가 됐어요. 없죠? 핸드폰 없죠? 아까 이따부터 거짓말 했어. 진짜 저 언니가 이따부터 소리. 됐어. 어디 있겠지 뭐 그거 단말기. 전화도 안 되는 전화기야. 뭐. 내 유튜브 시청한테 쓰는 그런 거예요. 우리 집에 전화기 많아. 4개 있어. 4개. 4개 또 있어. 지금 시간에 손님이 없지 이제 다 5시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네? 누가요? 아니 저희는 그 직원들이 있었어. 아 그렇구나. 예예. 저녁에 또 40명 예약이 있어서 그 사람이 또 울산에서 여기까지 큰맘 먹고 오셨네. 저기서 올라가야 돼. 울산을 올라간다고 다시? 아니요 가게. 아. 저녁에 또 40명 예약이 돼서 제가 가게로 또 갔다 와야 돼요. 40명 공단이나 그 회사 사람들이구나. 그런 거 먹어야 회식이 있어야 돈이 버는 거예요. 원래 식당은 머리 쓰고 뭐 대가리 쓰라고 쓰는 거야. 대가리 많이 써서 돈을 버는 거야. 저한테 혼자 갈 때 몇 분이세요 하면 짜증난다고. 아우, 보면 몰라. 뒤에 손이 쪼쪼 잡는 거야. 아, 그래야 몇 분이세요 하면은 그래야 세팅이 들어가니까. 그런 건 알지.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오는 거 뻔히 알면서 손님들. 걔도, 아니,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야. 그랬잖아. 혼자 하시죠. 나와요. 회사분들이 있다 그러면 되는데, 아니, 뭐 그런 생각 내가 뭐가 돼. 혼자 가가지고. 딱 보면 몰라, 손님 없지. 그게 멍청한 아줌마여가지고, 장사 안 된다고 지금. 그게 아니고요. 물컵하고 가져가야 돼서, 그거는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멘트예요. 그거를 더 사랑있게 혼자 올 때는요, 혼자 시절 이렇게 물어보면 좋아요. 그 고객 입장에서. 사모님도 그렇게 하면서 배상이 더 많이 오를 거예요. 저희는 거의 되게 부담스러워요. 그거 꼭 혼자 오시는 분이. 근데 저희는 어차피 추어탕도 있고 그래서 혼자들 많이 오셔요. 탕 있으면 혼자 오지. 그래. 그럼 꼭 내가 두 그릇 2인분 시켜 먹어야 될 것 같고 막 그 부담스럽다. 그 집에 들어갈 때 힘들어. 아줌마 그 교파 아줌마들이 그러긴 하는데 주인들이 그렇게 까칠까칠하게 대하진 않아. 혼자 시죠 그러면 되는데 원래 좋은 분들은 자기 할 일만 하고 끝이에요. 주인들처럼 살갑진 않지. 내 서울에서 가장 끝나는 그 버드나무 식당 그 사망가든 이런 데서 밥 많이 먹어봤는데 그 아줌마들 되게 친절해. 겉으로 친절한 거야.
인사를 되게 잘해가지고 막 하고 있고 나가지고 쫙 흔들어가지고 막 사장님 또 오시라고 막 그러니까 그 집 안 가는 안 가지 못하는 거야. 다음에 그 집 또 가야 되는 미안해서 친절하고 좋아요. 미안해서 못 가 다른 데 못 가는 거야. 사람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 뭐 음식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어. 그 집이 그 집이지. 큰 차이 났나요?